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이어진 귀성 행렬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혜린 기자, 지금도 많이 막힙니까?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요금소에도 차들이 평소 주말 수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만 차량 40만 대가 빠져나갔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오늘 새벽 4시쯤 시작돼 아침 9시에 절정에 달했고, 차들의 이동 구간이 넓다 보니 오늘 밤 10시가 지난 뒤에야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녁 6시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총 80km 안팎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에서 비룡 분기점 구간 등 약 5km 구간에서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에서 행담도 휴게소 구간 등 약 16km 구간이 흐름이 답답합니다. 오후 6시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서울 대전 2시간, 대구 3시간 35분, 부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 12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25일 자정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요. 도착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나 11시쯤 출발하셨더라도 자정을 넘어 요금소를 통과하신다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내일 오전 11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